반가워요, 고은 손님들. 10월 학평 초평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집체 모의고사를 보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셨길 바라고, 10월 학평의 전체적인 난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개념은 매우 쉬웠지만 표네 문제가 그중에 일반표 두 문제가 조금 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중상으로 꼽았습니다. 아, 특히나 육모구모에서 변형된 그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잘 반영하려고 노력한 모의고사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사이트 원점수 등급컷은 1등급이 47. 그래서 구모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47 개념이 조금 쉬운 편에 속해서이지 않을까. 또 이제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2등급이 44, 3등급이 39, 이런 예년과 비슷한 기조를 좀 보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표 문제가 4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 일반표가 나오고, 그리고 일반표. 일반표라고 하면 이제 가중평균이 들어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과 그리고 성불평등과 관련된 일반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인구 부양비표가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깨진 포맷을 유지해서 새 기조에 맞게 모의고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항은 이세 개입니다. 7번, 10번, 20번. 그래서 7번의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틀렸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이제 하위 문화와 반문화, 주류 문화를 각각의 문화 ABC로 매칭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구모에서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다.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도 속한다. 라는 점을 기억하면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구모의 선지로 나왔습니다. 평가원은 여러분들 지엽적이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독특한 사례를 암기해야 풀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건 내신이고요. 평가원 시험은 정말 풀어볼수록 기본 정의 입각해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죠. 반문화와 지역문화, 세대문화 같은 것들은 다 하위문화의 한 유형이니까 반문화에 속하면 하위문화에도 속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니?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재치가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20번이 표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10번의 경우는 진짜 잘 냈고요. 특히나 이제 가중평균의 성질이 두 변량의 사이에 존재하고 변량들의 가중치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범위밖에 모른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고난도 선제한 3개 정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해설 강의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좀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번도 역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과 관련해서 이 노인 인구의 수급자 비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가중치가 해당 비율의 기준값, 분모의 의미를 취한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니? 그리고 역시나 기본적으로 일반표에서는 상대치인 비율의 분모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본 아주 기본 이론에 입각했지만 어려운 문제. 잘 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는 꼭 해설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12번인데, 12번은 이제 육모구모에 안 나왔던 계층구조표 비스무리하게 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막 어려운 계층구조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해설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3x3표 그려도 되고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승이동, 하강이동, 대올림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독특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자, 학습 전략은 이제 뭐 30 며칠 남았잖아요. 한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늘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은 수능 시간표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하루에 여러분들의 많은 학습량이 이제 결과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어떤 예외적인 변수나 여러분들의 변동 폭을 줄여서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시간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체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오전에 수능 게임 끝나죠. 선생님이 좀 현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오전에 국어 수학을 보는데 국어 수학 6등급 맞고 사회문화 만점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라는 게 모두를 다 잘하는 사람을 원하니까. 오전에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에 머리를 잘 굴릴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시에서 1시 사이엔 잠이 들어 있어야 되고 오전에 충분히 좋은 컨디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스스로 체력과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제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맞춰주시고 사회문화를 말씀드리면 지금 뭐 두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들 기본 개념 늘 복습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자꾸 휘발이 됩니다. 모의고사만 지금 시즌에 연습하면 된다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기본 개념이 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17문제, 18문제에 걸쳐서 개념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개념은 선생님이 가장 자세하게 한 쿼리가 아무래도 기본 개념 강의겠죠. 그래서 개념 강의 필기 노트 중심으로 복습해 주시고, 뭐, 이렇게 막각 잡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좀쉴 때, 걸어 다닐 때, 밥 먹을 때, 이동 간에 한 하루 2, 30분 정도 계속 쪼개서 봐주시고요. 실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정말 실무를 많이 드리려고 사실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시즌 1, 2로 나눴고, 시즌 1은 연계 변형, 연계 교재 변형, 시즌 2는 구모까지 반영한 평가원 변형과 표 모의고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강 친구들을 위해서 라이브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정 교육 과정에 맞는 새로운 포맷에 입각한 모의고사 연습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시즌 1, 2 원픽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올해 기출들 있죠. 네, 학력평가 포함해서 6월, 9월 올해 기출들 분석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러셀 모의고사 S버전. 네, 이것도 새 교육 과정에 맞게 바로바로 즉각 반영한 고난도 문제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고, 오답 정리는 꼭 꼼꼼하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캐스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거지만 일단 10월 학평의 총평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응원 자 이런 말을 써봤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국영수는 모르겠어요. 저 국영수 강사가 아니니까 지금 뭐 오른다 어쩐다 말을 못하지만 탐구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실력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갈고 닦고 타임어택 대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증폭되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 지금 포기할 시기가 아니라 열을 올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선생님도 여러분들 힘낼 수 있게 모의고사 연습 잘될수 있게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컨텐츠로 선생님의 컨텐츠로 잘 연습을 해주시고 끝까지 힘내는 우리 고운 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월 학평 총평 맞춰보고요. 선생님은 마지막 마무리 인사 캐스트로 다음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